약 언제 먹였어요? 이거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서. 제일 마지막에 먹인 약이 약은 따로 안 먹였어요. 하루 안 먹였어요? 딱 한 번? 아니요, 따로 안 먹였어요. 따로 안 먹였어요? 그 귀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지금 가피가 나와 있는 상태고 진물이 흘러가지고요. 가피가 있고 약 아주 심하게 붙지는 않았어요. 심하게 붙지는 않고 지금 크게 지금 문제는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를 좀 탄다고. 네, 그 여기 쪽에 자꾸 진물 나오고 이제 다 나오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 외부 기생충은 아니에요. 일로 하나 봐. 보자. 싫어. 2차 감염 없고요. 외부 감염은 없어요. 냄새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신체 내부에서 독소가 쌓이거나 아니면 신장 기능이 좀 약화되면 이렇게 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쪽도 사실 약간 있어요. 지금 배출이 심하게 염증만 없을 뿐이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내부의 독소 문제 같아요. 피부병은 단순 기흑병이나 피부병은 아니에요. 이게 내부에서 지금 독소가 쌓여가지고 배출하려고 몸의 제일 약한 부분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주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섭생 같은 것들 이제 영양가 높은 걸로 지방하고 단백질이 많은 생식 고기 위주로 이제 주면서 운동을 지어서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주면은 몸에서 독소가 확 빠져나가면서 좋아질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건강 상태인데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목욕 시킨 지는 얼마나 됐어? 목욕한 좀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네네, 얼마 전에 지금 그 털갈이 심해서 빗질을 하고. 네, 지금 털이 약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약간 좀 뭐라고 그러죠? 손가락 뭐가 묻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거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애들 한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뭐가 안 묻어요. 손에 깨끗한 느낌이 나요. 네네. 근데 꾸덕꾸덕한, 만약에 목욕 안 시켰으면 더 꾸덕꾸덕했을 거예요. 만졌을 때 이렇게 피부로도 사실은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까지는 곰는 상태까지는 아니고 근데 꾸덕꾸덕하게 묻어나거든요. 지금도 살짝 만져보니까 이렇게 꾸덕꾸덕한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목욕 얼마 시킨지 얼마 안 됐다고 느꼈던 거예요. 분명히 안 했으면 진짜 꾸덕꾸덕하고 때가 남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러니까 그 때가 몸쪽에서도 나오고 지금 귀 쪽에서도 나오는데 귀 쪽이 좀 더 심한 거예요. 몸에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피부 쪽에 염증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염증이라기보기는 가기는 뭐하지만 뭔가 지금 막 배출이 되고 있어요. 원래 그 피부는요 신장하고 신장에서는 신장하고 간에서 원래 독소들을 배출을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피부나 귀로 그래서 우리도 식중독 걸렸을 때 두드러기 생기죠. 뭐 속이 안 좋을 때 여기에 뭐 생기 주둥이에 우리 피부 사람도 뭐가 생기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감염 질환을 상처가 나서 여기에 2차 세균이 감염이 돼서 곱는 것과 이렇게 지금 이거 냄새를 맡아보면은 2차 세균 감염이 되면은 냄새가 심해요. 박테리아나 잡균들이 번식하면서 냄새 된장 냄새 같은 거를 내는데 얘는 지금 그 냄새가 안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피부 안쪽에서 염증이 발생한 거예요. 염증이 발생해서 누런 진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부병으로 다루면 안 되고요. 얘 신체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수준을 높여주면 자연적으로 이런 건 낫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염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몸의 염증 작용을 조금 낮춰주도록 이제 허브 같은 걸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간 기능을 활성화해지기 위해서 노폐물 배출을 해서 간 기능을 높여주는 이제 약들을 쓰게 되고 보통 저는 이제 양약을 안 쓰고 허브를 써요.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감초 라든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밀크시스를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전반적으로 천천히 건강을 높여줘. 근데 운동, 신나게 뛰어다니게 하면서 신나게 뛰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심장이 쾅쾅쾅 뛰면서 혈액이 막 돌아요 몸에. 혈액이 빨리 돈다는 건 뭐냐면은 노폐물 같은 것들 빨리 운반해서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이거든요. 보통 피부가 외피 밖에는 기름이 살짝 덮여 있어요. 그걸 지방층이 살짝 덮이는데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약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사람 피부나 개 피부나 그 지방이 약산성을 띄어요. 약산성을 띄는 이유는 뭐냐면은 산성 환경에서는 곰팡이나 잡균들이 번쩍 잘 못해요. 그래서 코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저급 사료를 먹거나 신진대사가 안 좋으면은 이 코팅이 깨져요. 코팅이 깨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잡균들이 막 과번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에 면역 세포 면역에서는 야 여기 뭐 잡균들이 좀 침투하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면역 반응을 막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이루어지는데 기존 의학에서는 그냥 항생제만 써요. 염증을 억압하는 항생제를 써요. 소염진통제, 소염이라는 게 염증을 소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버리니까 나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약 먹을 때만. 근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염증 작용이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서 또 재발하고. 이게 약화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약의 내성이 생겨요. 몸은 더 망가지고, 왜냐면은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들은 결국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배출이 돼, 신장으로 배출을 하거나, 몸 밖으로.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염증만 일단 잡았다가 얘 기능들은 약간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이 간하고 신장인데 이걸 또 자극을 하고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이건 더 약해져 가지고 못 배출하고 더 크게 점점 심해져요. 증상들이 이걸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과정들이고 네, 그래서 양약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 망가져버려요. 잡다가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한 두 달 정도만 잘 케어해주면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탈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보니까요. 바이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검돌이랑 같이 사진만 한번 네, 할까요? 네. 네. 제가 그 센터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돼서. 예. 네. 얘는 사료는 뭐 먹였었어요? 사료는 그 이제 센터에 있던 거라 네. 제가 사진을 못 띄고 오긴 그래. 했는데. 네. 네. 한번 실에 삼았어요. 용순, 이리 오시게 너도 같이 찍어. 용순,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새로운 놈 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섞으시래. 이제 애들하고 한번 한 마리씩 풀어가지고 애들하고 친화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반응을 좀 주수를 잡고 계세요. 아, 네. 한 마리씩 내가 꺼낼게요. 우리 네, 네. 애들을 좀 가자. 용순, 나가자. 나가자. 꽉 잡지 마세요. 느슨하게 잡아요. 네. 걔도 긴장 안 해요. 내가 여기 대장이에요. 아. 또 인사하고. 네. 얘가 으르렁 몇 개가 굴복했어요. 아, 얘 인정. 대장으로 인정했어요, 방금. 꼬리. 먼저 얘가 똥꼬 냄새 맡았고요. 얘가 양보해 준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인사는. 얘가 이제 오줌 싼 데다가 얘 막히 날 거예요.
커버린 고기 딱 넣을대로 쌌거든요. 그쪽에서 저쪽 바리지로 싹 커버링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반대로 하고 있어 커버링을. 아, 냄새나는 근처에다가 뿌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너무. 어? 아, 이제 얘는 제하고 자기 볼 일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꺼내주세요. 네네. 귀가 너무 귀엽다. 잡힌가? 벌써 끝났어 인사가? 얘는 안 끝났는데 남들이는 안 끝났는데 쟤는 끝났어요. 엉덩이 냄새 맡고 대만 리벌리 다 봤어? 한 번 더 얘는 암컷이라서 괜찮을 거야. 코끼리가 문제지. 네. 용순 나와. 안 하네요. 거의. 야 내라 넬 소통을 지키시오. 어? 소통을 지키시오. 나온대. 일로 와봐. 다 친해져. 적대적 행동을 하는 게는 아니네요. 남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런지 그 냄새 안 맡고 노조업만 하고. 이제부터 나오는 애들이 좀 부잡스러운 애들이에요. 센. 그걸 부잡스러운 애들에 대한 그 오버액션한 애들에 대한 태도를 체크해야 돼. 아마 풀이랑 흙 냄새가 좋아서 그럴 거. 네가 당황했지. 얘가 지금 계속 피하고 있어. 아니 착해요. 예의 바른 친구예요. 아니 그만 맡아라. 응? 네 것도 맡게 해주고. 호기심. 응. 괜찮아요. 인사 끝. 하지만 호기심은 계속 남아있어. 어떤 놈인지. 편해졌구나. 네. 어떤 놈인지. 끝. 딴 데 가서 딴 데 관심을 보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인사가 그래도. 건물아, 일로 와. 또 나오는 거. 이 친구. 아, 오, 너 출입이야? 어서와, 양평은 처음이지? 지금 인사하는 법이 다 똑같죠? 예, 네, 하는 절차들이. 이 개들이 언어예요, 예절이고. 왜 찡찡대냐? 네, 정신없는 시기. 한 번 더 냄새 맡고. 예, 네, 싫어하지 않네요. 네. 잘 배운 애예요. 자, 제일 정신없는 이제 파일이. 뭐? 야, 비우지 마. 나가. 야.
목 마셔. 물 먹어. 물 마셔, 물 마셔.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생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목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제 얘가 맞고 다니죠.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하고 이제는 얘가 다른 애들을 이제 체크하고 다니고 있어요. 얘는 암컷이라서 괜찮아요. 수컷끼리가 위험하거든요.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저랑 이제 다른 쌤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센터장님 세 분 계시는 네. 거예요? 뛰어봐. 언저리 뛰어봐. 풀에 관심이 많네.